안녕하세요. 베리베리 팜 라리입니다. 오늘은 블루베리 비료를 꼭 줘야 하나요? 라는 토픽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블루베리를 제대로 키워서 맛있는 블루베리 열매를 수확해서 드시고 싶은 분들이시라면 요즘 시기에는 비료 선택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. 저 역시 블루베리 재배 10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디 좀더 획기적인 비료 없을까? 라는 기대를 하고 인터넷을 서핑하거나 주변 농가들을 흘깃거릴 때가 있거든요. 그런데 한번더 생각해 보면 저의 기대가 부질없다는 걸 바로 깨달을 수 있어요. 블루베리는 야생에서 인간 없이도 잘 번식해서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버텨온 아이잖아요. 결국 블루베리에게 비료 주기라는 건 우리들이 블루베리에게서 빼앗아가는 열매만큼 보충해 주는 행위라는 것이니 획기적일 수가 없는 거죠. 우리들 사람이나 동물, 식물 등이 죽으면 모두 땅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하는데요. 그건 그 모두의 구성 성분이 유기질이라고 불리우는 탄소, 수소, 산소, 질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물이나 식물이나 마찬가지랍니다. 다른 점은 우리들 몸 주요 구성 성분들은 보통 저희들이 먹는 음식에서 온다면 블루베리의 구성 원소들은 햇볕과 수분 그리고 공기에서 오는 것이에요. 그러므로 햇볕이 충분하다는 전제하에 블루베리가 수분을 잘 흡수할 수 있는지, 충분히 숨쉴 수 있는지, 즉 광합성을 잘할 수 있는지 먼저 챙기시는 것이 어떤 비료가 좋을까를 챙기시는 것보다 반드시 먼저이셔야 합니다. 혹자들은 햇볕과 수분에서 오는 영향력이 한95% 그리고 비료가 한5% 정도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블루베리 비료를 꼭 줘야 하나요? 라는 질문에 답을 드려보면, 열매를 본격적으로 따드시기 전에는 비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. 블루베리가 식재된 토양에 부속된 유기물로도 어느 정도는 잘 자라거든요. 그래도 뭔가 주고 싶으시면 신초를 한창 뽑을 시기에 1차 성장기, 2차 성장기에 질소 비료를 그냥 아주 소량 그 조미료 치듯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. 하지만 성목이 된 후에 열매를 따서 드실 때가 되면 부속된 유기물로만은 영양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어서요. 비료를 주셔야 하는 것이고요. 블루베리가 먹고 싶은 것을 딱그 당시에 쏙쏙 먹을 수 있게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블루베리의 성향도 비료의 작용 기전도 어느 정도 공부하셔야 되겠죠? 블루베리 공부하시려면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블루베리의 학교에 입학하시면 됩니다.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